안녕하세요. 아트쌤입니다. 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술학원을 운영해온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또 즐거운 만들기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릭 아트라고 아세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미지 한 장만 보셔도 대번에 아 이거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네, 많이 알려진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트릭 아트는 빛의 어떤 반사, 굴절, 명암, 음영, 원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번 우리 아이들 작품에 좀 접목시키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즐겁고 멋진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제 작품을 좀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짠! 제가 오늘 조명을 좀 켜야 돼서 약간 어둡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화장대가 지금 원근감을 표현을 했잖아요. 멀리 있는 거는 좁고 가까이 갈수록 좀 넓어지게. 그리고 이 안에 가운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여기 액자 틀은 이제 입체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무조건 그림이고 화장품도, 여기는 이제 화장품을 골판지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붙였어요. 아이들도 정말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어둡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짠! 이 뒤에 예, 이게 LED 전구예요. LED 전구라서 여기 불을 또 탁 켜면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불을 켜보겠습니다. 아, 어때요? 괜찮죠? 근사하죠? 네. 이 위에 이렇게 갓을 제가 씌웠어요. 전등 갓을 조명으로 좀 응용할 수 있게. 그리고 공주님 머리 핀에도 주인공이니까 네, 불빛을 좀 넣어봤고요. 이렇게 화장대 앞에도 네, 불빛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좀 다르죠? 이렇게 불빛을 이용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주제 정할 때도 네, 그렇게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불빛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이 작품을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아,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종이 액자란 말이에요. 종이 액자이다 보니까 색연필 크레용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진짜 요런 크레용입니다. 네. 이거 아니고 그냥 색연필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를 주로 많이 큰 부분에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묘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연필 색연필을 이용했습니다. 아, 네, 연필 색연필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연필 색연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진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액자가 지금 종이잖아요. 이 액자도 저희가 다 조립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액자 만드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 아이들 작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트쌤이었습니다.대박 멋있는데? 와, 진주도 있고.
바닷속이 너무 이뻐. 자, 손 한 번 대주세요. 아, 귀여워. 마음에 들어요? 와, 불켜주세요.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잘했는데? 여기 어디야? 놀이동산. 놀이동산이야? 와, 뭐가 제일 재밌었어? 관람차. 관람차? 잘했어. 손 흔들어 주세요. 오, 됐어. 불 딱 끄고. 그렇지, 잘했어요.